앞선 시간에서는 물리적 재활용, 즉 M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학적 재활용, C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화학, 고등학교 교과목에서는 앙숙인사인데 화학적 재활용 개념이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라는 컨셉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 기저 방법이 다른 겁니다.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들을 잘게잘게 쪼개서 이것을 다시 녹였다가 다시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물리적 방법으로 재활용한다라고 한다면,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그 화학 결합들을 잘게잘게 쪼갭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 촉매 등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잘게 쪼갠 후에 다시 재합성을 하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물리적 재활용은 그냥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화학적 재활용은 뭔가 이렇게 끊어서, 예, 뭔가 이렇게 느낌상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냥 물리적 재활용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왠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뭔가 공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재활용 방법이 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리적 재활용하고 화학적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재활용 대상의 폐플라스틱의 그 원료도 물리적 재활용은 좀 깨끗하게 선별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은 좀 오염되거나 좀 저급으로 돼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열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폐비닐 같은 것도 원료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저가의 원료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오히려 폐기 처리 비용을 받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 재활용은 한계, 그 캐파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선별을 해서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건데, 화학적 재활용은 대용량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 코스트를 절감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종 제품의 품질이 물리적 재활용은 아주 신재하고 똑같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합을 다 끊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버진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진입장벽이 있지만 세계 유수의 이제 그런 석유화학 회사들이 화학적 재활용 비즈니스를 이제 하려고 기술 개발 및 파트너링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형화와 그 경제성을 모두 갖춘 기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재활용은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서 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두 번째, 물리적 재활용으로 하기 어려웠던 품질의 폐플라스틱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물리적 재활용보다는 훨씬 더 그 큰 캐파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 시설의 대용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적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화학적 재활용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기술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SK종합화학이 우리나라의 화학적 재활용의 세계를 어떻게 펼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엄청난 양도 문제지만 땅에 묻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환경에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다시 쓸만한 제품으로 만드는 진짜 재활용을 위한 노력,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 씻고 움직이고 출근을 하기까지 손에 닿는 대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그로 인한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한 명당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 44kg, 세계 3위입니다. 재활용을 하려는 노력은 이어지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폐비닐이 35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실제 대부분은 소각 매립 형태로 지금 버려지게 됩니다.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가득 쌓여있는 플라스틱 비닐은 열분의 설비에 들어갑니다. 500도의 고열로 달궈지는 통 속에서 비닐은 다시 본래의 모습, 기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위에 옆에 보시면 사이트 글라스에서 나오고 있는 저게 이제 기름이고요. 열분해를 마친 기름은 정제되지 않은 원유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후 염소나 황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을 거치면 원유를 정제한 것과 같은 석유가 됩니다. 플라스틱 원료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연료, 리뉴어블 연료 그리고 이제 고급 윤활 기유 같은 제품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아예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 경제 구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이 내용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상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연구소도 나오는데 또 다른 업체가 또 있네요. 오늘 발표하시는 에코크리에이션인가요? 네, 에코크리에이션에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 전에 SK종합화학이 지금 추진하는 그 열분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중소업체와 협력 상생을 통해서 그 열분해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분해유를 저희가 업테이크를 해서 아까 박민규 TL이 얘기한 후처리를 저희가 자체 기술 개발한 후처리 공정을 한번 집어넣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희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그 트랙 1은 국내 중소업체와의 열분해 업체와의 그런 협력 상생이고 트랙 2는 트랙 1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어드밴스 텍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국 그 연속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그 파트너링을 해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직접 그 대규모의 열분해 공장을 건설을 해서 석유화학 원료로 쓰겠다는 게 그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에코크리에이션은 트랙 1에서 저희가 여러 업체를 다녔었는데 이 회사의 기술력이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동 기술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재활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들이니까 일단 다양한 유형으로 네, 한번 맞습니다. 국내에서 실험을 해본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화학적 재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코크리에이션은 먼저 1단계로 화학적 재활용을 하고 그 생성물을 이제 SK종합화학에서 가공하는 이런 개념으로 후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데요. 자, 에코크리에이션의 기술과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녹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12년째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코크리에이션의 전범근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그러니까 횟수로 보니까 딱 16년 1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연속식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걸로 했다가 국내 특성에 맞게 그 국내로 혼합된 폐기물을 그 분리할 자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시고 8월을 막 거의 완벽하게 어느 정도 끝낼 때까지 한 16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플라스틱 그 패킹업에서 연분해서 고급 청정류의 기름이나 또 다른 에너지, 수소 그 고급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추출하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세 가지 정도의 회사에 대한 플랜 비전을 가지고 개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R&D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완성된 기계를 가지고 정부에 납품하려고 환경부에 찾아가니 환경부에서 객관적으로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을 하자. 오퍼레이션 개인이 아닌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 1년 반 굉장히 빠른 초기에 과제를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아주 고급, 아주 높은, 아주 상당히 과제 중에서 높은 점수 과제를 통과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크래킹을 해서 그 왁스도 개질하고 그리고 이 플랜트 전체 그 플랜트가 하는 일이 1에서부터 100이라고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자체 R&D에서 축적시켜서 이 플랜트가 접목해서 폐플라스틱 열분에 대한 재활용으로는 세계 최초고 국내 최초로 NET 신기술이라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핫하고 이슈가 ESG 경영, 지금 ESG 경영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 여기에 굉장히 신뢰를 좀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즘 그 핫한 ESG 경영에 대두되고 있는 그 ESG 경영 환경 분야에 웬만하면 다 이 환경 분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앞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인 SK그룹하고 저희 회사하고 기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양해각서 체결됩니다. 그래서 SK에서 또 기름에 대한 품질 검증을 끝냈고 그래서 저염수 여기서 나온 핵물에서 저염수의 낙타기름을 같이 좀 더 R&D 하는 쪽으로 저희가 대기업에 지원도 받고 기름을 공급하는 데도 논의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공기업인 지연양방공사 지연양방공사에서 여기에서 나온 기름이 발전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쪽으로 검증을 받아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고 대량 테스트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라는 걸 해서 지연양방공사에 발전으로 납품하는 정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도시 유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화학적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금지와 관련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에코크리에이션 같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CR 협업 업체는 미국의 브라이트마크라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업체까지 컨택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미국 업체까지 컨택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트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트랙, 그 연속 공정, 대형 그 열분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브라이트마크를 저희가 컨택을 했습니다. 혹시 소장께서는 그 배치식 공정과 연속식 공정에 대해서 혹시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뭐 배치는 그냥 한번 넣었다 빼는 것 같고 그렇죠. 연속은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고 뭐 이 정도 네. 느낌이 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처리 용량의 차이가 클 거고요. 그래서 처리 용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뭐 공정의 효율성 그러면서 이 코스트의 이제 연속식과 배치식은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연속식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연속식 공정을 통해서 그 직접 운영을 하면서 공장의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아쉽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연속식 공정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대형으로 공장을 돌리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브라이트마크라는 회사도 전 세계에서 가장 캐퍼가 큰 1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공장을 8월 정도에 이제 공장을 완공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첫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대형 공장이 이제 상용화되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배치 타입은 한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아무래도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연속식은 계속해서 넣게 되면 계속 넣으면 자동으로 공정이 이어지니까 대규모의 설비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공업 같은 배치직 타입의 시설이 많은 연속식 공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또 훑어보셨군요. 자, 그럼 브라이트 마크사의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I'm Bob Powell, and I'm the CEO and founder at Brightmark. And a little bit of my history, and then I'll talk about Brightmark. I've spent over 30 years now working in energy and then the waste areas as well, with a career that has spanned living in Asia, whether it be my time that I lived in Hong Kong or Singapore, in addition to my work in the States. And so I've worked on energy projects that involved working with a lot of power producers. And then as time has evolved, I've evolved to a career that's been in really focused in on cleaner footprint and solving environmental issues with energy projects as well as waste projects. So that's part of the foundation of Brightmark, as we created Brightmark 5 years ago. And when we founded Brightmark, what we wanted to do was create a company that would solve environmental issues globally that were particularly focused in on waste and developing a cleaner footprint from an environmental standpoint. Initially, when we formed Brightmark, the larger focus was greenhouse gases. The other area, which is extremely exciting, is our technology around taking post-use plastics and with our technology that we control that's patented, and there's significant IP associated with that. It was developed over 15 years ago that we'll take post-use plastics, all of them, all types of plastics, and utilize something known as pyrolysis to create usable products out of the plastics that we use. Products like transportation fuels, like diesel, like naphtha, which can be used to make gasoline, can also be used to remake plastics as well. Things like waxes. So we're taking all these plastics that we throw away and owning projects. Hopefully we get to own a project together with SKI.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about our technology. As we were looking at Brightmark to determine which technology to use to help solve the plastics problem, we were very interested in technology, a technology that would allow us to solve this plastics issue globally. So what is it that differentiates our patented technology from others? There's a few things. One is, we think to solve the problem, our process has to be economically viable and sustainable. Number one, we take all plastics. So all of the plastics we throw away with that numbering system of 1 through 7 are and can be taken in our process. So we're not focused in on a single stream of plastics. So that allows us to take the whole array of plastics that are available, not have to pay for a single stream. So that's an incredible opportunity there from a differentiation standpoint. Further, another differentiating factor is our process continuous. So we feed each one of our vessels continuously. And what that allows us to do is, as we continuously process, that allows us to greater utilize our capital investment. What we've noticed is some others who are trying to do what we do with our technology is batch oriented. So you have a batch, you take plastics and you convert them, you stop the process, and then you restart it later. Ours is continuous, so that's a real inherent advantage. Well, I think there are a lot of benefits in the relationship with SK. And so working together with the SK team, what we see is an amazing company of really bright, talented individuals
who can help us be more successful in South Korea and beyond. But starting with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South Korea in ways that we could never imagine. And you have relationships, you have expertise in your home country that is very additive. And I think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us to be successful alone in South Korea. In fact, maybe impossible. And I hope that what you find is that Brightmark adds to SK's capabilities as well, with our technology, with our know-how, those types of things. But I do see us working together, I hope in the future, beyond just South Korea, because you have a great strength. The Asia region is your home region, and there's a lot to be done, even beyond the borders of South Korea. 뭐 일단 들어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비닐류 처리에 특화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비닐뿐만 아니라 뭐 잔재물 그런 뭐 복합적인 폐플라스틱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닐류가 워낙에 국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닐류 처리의 문제고 네.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닐류 처리가 지금은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뭐 글로벌리 지금 탄소 중립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니까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폐플라스틱 잔재물 비닐류 전부 다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지자체들하고 많이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나 뭐 그런 지자체 단위로 비닐류를 좀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폐비닐 대란 사태도 겪었고 해마다 폐비닐 적재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폐비닐 처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쯤 이것이 시설이 지어져서 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긴 했지만 2024년 상반기에 실제 공장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2024년이면 매우 시의적절하게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경 규제와 폐비닐 처리 현황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하루빨리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브라이트마크사와 같은 외국의 선진 기술들도 하루빨리 도입해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SK 연구 현황을 소개시켜드릴 차례인데요. 줌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됐나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플라스틱 CR 태스크의 박민규 태스크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SK 종합화학 소속이 아니시고요. 또 TL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러다가 SK 내부 직계 다 알 것 같아요. 자, TL이 무슨 뜻인지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그 저희 그 이제 이노베이션의 이제 기술원 내에 환경 기술 연구 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태스크라는 조직들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스크 리더를 맡고 있고요. SKGC와는 지금 원바디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L이 태스크 리더란 뜻이군요. 네, TL님, 아까 본 영상 보도 자료에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수십 년간의 정유화학 사업으로 SK R&D 센터의 노하우가 출중하실 것 같은데요. SK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지금 그 후처리 기술이라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공정의 열분해유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 제거가 필요한데요. 그 불순물 제거에 필수적인 후처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분해유 후처리 기술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릴 만큼 플라스틱의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서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률이 용이하지 않아서 폐기물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틸이나 글래스나 페이퍼들에 비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5분의 1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 폐플라스틱 현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수거, 선별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처리의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플라스틱, 폐플라스틱들이 어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수거된 플라스틱의 한 30% 정도는 앞서 많이 이제 주제로 다루셨던 물질 재활용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폐비닐이랑 잔재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폐비닐이랑 잔재물은 폐기물 고용 연료의 형태로 발전소나 이제 산업용 보일러유로 쓰이게 되지만 이마저도 이제 쓰이지 못하는 많은 물량들은 소각이나 매립 형태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이나 잔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이제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라든지 열분회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맥킨지 자료를 보면 2050년에 글로벌 플라스틱 수요는 10억 톤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지금 실제 폐플라스틱의 어떤 재활용된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 한 6억 톤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60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중에서 지금 재활용되는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중에서 파이롤리시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런 파이롤리시스라는 열분해 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 열분해 유를 보면은 혼합된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잔재물들이 파이롤리시스 리액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고온에서 이제 분해가 되게 되면은 납사, 가솔린, 디젤, 왁스와 같은 다양한 비점을 가진 물질들로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한 어떤 바스프나 사빅의 어떤 석유화학 회사들은 이런 열분해 유를 자사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후처리 기술 개발에 대해서 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후처리 공정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믹스드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잔재물의 퀄러티가 생각보다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유화학 공정의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염소나 황소, 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이전이라는 부식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핀유들은 이제 흔히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불리는데 실제 여러 설비들의 필수적인 열고양기류의 파울링, 그러니까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처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임퓨리티, 고함량의 임퓨리티들을 최대 저감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근원적인 배경에는 현재 지금 상업화된 사례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자체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었고 SK가 1962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발을 해서 촉매 공정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어떤 최적 촉매에 대한 어떤 역량 그리고 효율적인 반응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퀸치존의 자체적인 반응기 설계에 대한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앞서 설명드렸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최대 저감하기 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자체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분해 유, 후처리된 열분해 유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피드스탁이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열분해 오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피드스탁 그리고 케미칼, 퓨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피드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납사 크래커에 원료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원료로 사용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P나 PP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분의 후에 후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고부가한 냄새가 나지 않는 용제나 그리고 그룹수리 기후 같은 것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부가 케미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선박, 항공유 등의 리뉴어블한 연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저유한 경유까지 고품질의 연료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타사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면 바스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거 선별에 대한 어떤 레몬디스와의 협업 그리고 실제 열분의 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열분의 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칸타피오라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순환 경제의 밸류체인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열분의 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실제 열분의 단계에서의 개선 기술들도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로 중소업체들하고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후처리에 대해서도 자체 기술을 통해서 외부와의 협업 없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실제 당사의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투입이 가능한 점이 기존의 석유화학 메이저 회사들하고의 차별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추진 일정입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기술 개발에 대한 흐름도를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엑스 공정에 대한 투입 계획을 빨간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이 지금 2021년에 와 있고 저희는 지금 파일럿 장기 성능 평가를 통해서 지금 올해 안에 이제 상용 PDP까지 그러니까 상용 설계를 위한 패키지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공정이 완성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이제 울산에 투입할 수 있는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후처리 데모 플랜트 연간 한 100톤 규모의 후처리 데모 플랜트가 완공이 되고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 오프테이크한 물량이랑 그리고 선진 기술에서 나오는 열분의 유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후처리 상업 공장 연간 15만 톤 규모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민규 TL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좀 더 고품질의 다양한 물질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뭔가 이게 화학적 재활용의 완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정유 공장부터 화학 공장까지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해서 가지고 있는 SK 같은 구조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 SK 이노베이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다른 정유사나 석유화학 회사들도 열분해에 관심을 가지고 열분해를 지금 하려고 지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열분해유를 후처리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뭐 연료라든지 그 석유화학 원료라든지 뭐 윤활 기유라든지 용제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SK 이노베이션 계열은 정유, 석유화학, 뭐 윤활유 그 후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열분의 유를 고부가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또 후처리를 저희 이제 SK 종합화학하고 이노베이션만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고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재활용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플랜트 집약적인 그러니까 재활용 기술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세한 재활용 업체보다는 SK 같은 대기업들의 역할이 이제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분야에 새로운 길을 뚫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페트 재활용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물리적 재활용 세션에서도 잠깐 페트병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특히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수준은 가장 앞선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도 보면 이 투명 페트병들을 따로 분리해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따로 지금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고요. 지금 선별 업체들도 투명 페트병만한 전용 라인을 두어서 따로 분리 분쇄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현상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페트병이고요. 최근에는 뭐 장섬유도 뽑아내겠다,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실제 페트병 분리배출과 재활용 체계를 보게 되면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섬유를 뽑아내어서 옷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고 최근에는 투명 페트 별도 분리 배출 그 환경부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 있고 또 뭐 일부 이제 그 섬유 의류 회사하고 그런 재활용 업체들 그리고 음료 업체들이 그 생수 업체들이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그 별도 배출을 통해서 이제 옷을 제작하고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원인은 첫 번째는 페트병 분리수거가 일단 더 많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통한 투명 페트병의 이 재활용을 통한 뭐 옷 만드는 이게 이 플라스틱 문제라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투명 페트 외에 나머지 뭐 유색 페트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폴리에스터 이 페트를 만들면 페트 병으로 들어가는 게 한 10개 중에 한 3개가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다 폴리에스터 섬유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 7개는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 안 되고 뭐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현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하게 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서 장섬유나 다시 병으로 만들겠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라벨이나 색깔이 섞여 들어가면서 A급이 아니라 BC급의 페트병 재생 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트병까지 다 완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캐나다에 갔다 왔고요. 아까는 미국에 갔다 왔는데 네. 이번에 캐나다에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뉴스 릴리스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유색 페트병 그리고 폴리에스터 섬유까지도 그 케미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깨끗한 페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업체를 저 만나고 왔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협력 파트너링을 했고요. 그 업체의 기술을 한번 보시면 이 페트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좀 바뀌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네. 캐나다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현지에서 녹화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My name is Daniel Solomita. I'm the CEO and the founder of Loop Industries. I founded the company in 2014. Prior to Loop Industries, I was working in a landfill remediation project where we were pulling out nylon 6/6 fiber out of a landfill in Greenwood, South Carolina. And from there, we had the idea to start Loop Industries. Myself and a chemist had the idea to be able to depolymerize PET plastic and polyester fiber into its base monomers, dimethyltryphthalate and monoethylene glycol. And then purify those monomers back to their purest form to build them into a brand new PET plastic or polyester fiber. And so that was our initial idea back in 2014. And really the concept that we wanted to, develop is really about being able to perform the depolymerization at very low temperature. Because we feel that being able to have a chemical process done at low temperature provides significant advantages to the marketplace, especially when you're dealing with waste plastics, because waste plastics generally can have a lot of impurities. And having higher temperatures with a lot of impurities leads to a lot of issues in the chemical process. And so that's where we set out to do this at very low temperature. And that's what we've been able to accomplish today. So the depolymerization temperature is below 100 degrees Celsius, and tha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when you're looking at, first of all, for the environment, less energy is better. So, I mean, our business goals here at Loop are really to make a transformation into the, have the PET plastic and polyester fiber come from a sustainable source.
And so the ultimate goal for our company is to be the leading technology to provide PET plastic and polyester fiber for the future. We know that we need to transform the petrochemical industry and move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to a more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 friendly business model. And recycling of plastics is going to be an extremely important piece of that. And so hopefully with Loop's technology, and our short-term goals are to expand our technology where we're building our first facility here in Montreal, Quebec, Canada. We have a beautiful project with Suez in Europe, and now with the SK partnership, expansion into the European market, we're looking to build our first facility in South Korea. And so having this leading technological advantage in the world, setting up these facilities on three different continents is going to be a huge milestone for us. But that's really just the beginning, because we see a future where countries will start mandating more and more recycled content into packaging, where you'll have to really have one day 100% recycled content in forms of packaging. And Loop's technology allows for that to now become a reality. Asia is a very important market, and that's something where I put a lot of thought into this. As we were looking to expand globally,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a little bit easier for us coming from Canada to be able to execute projects in. And we always knew that we needed to find the right strategic partner for Asia. And, obviously we think we found that with SK. So we're very delighted and excited to form this strategic partnership with SK Global Chemical. For the Asia business, having the first facility up and operational in South Korea is going to be a huge accomplishment for both companies. But then we see a rapid expansion throughout Asia, just because of the sheer size of the population, the amount of people in Asia, and the amount of plastic that's being consumed and recycled.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arket for Loop Industries, especially with the polyester supply chain being mainly in Asia, where most of the textiles for the entire world are made in Asia. That's going to be a huge market for us. Well, I think SK is the perfect partner because of the common views and the common ideology, but also, SK is a very large organization. They have, the operating capacity. They have the experience. SK Global Chemical has the experience of running chemical plants and operations around the world, which Loop as a technology company doesn't have that expertise. So I think the two companies complement themselves very well. Us being a startup, very innovative, and SK having the operation side as well as the in-depth knowledge of what it takes to make sure that these chemical plants are successful. So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piece, and it's a very a really important complement to Loop's current team. So I think that's one of the biggest benefits, and obviously SK's global presence, SK's financial strength, those are all things that are very greatly appreciated and why we're so happy about this strategic partnership. 기술만 받아오신 게 아니라 주식까지, 지분 투자까지 하신 거네요? 예, 저희는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검증을 했고요. 그 기회를 더 확대를 하고자 아시아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포텐셜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 그 해중압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 뭐 유색 페트라든지 오염된 페트 그리고 섬유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해중압 기술도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시켜서 원유로 다시 되돌리고 그다음에 해중압을 시켜서 다시 깨끗한 상태의 원료로까지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 리사이클링 기술들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의 범위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 SK의 앞으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앞으로 SK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개선이나 여러 행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그린 스토리 데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재활용 사업을 하려면 재원 조달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 요즘 자본시장에서도 이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자본시장에서 혹시 SK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좀 반응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면은 최근에 어떠한 자본시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ESG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엔론 사태라든가 BP사에서 걸프만에다가 원유를 흘린다든가 이럴 때에 이 자본 투자가들이 어떤 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을 보고 그들이 ESG 활동들을 보조적 지표로 활용을 해서 회사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은 그 양상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ESG 활동들을 보조적 지표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ESG 활동을 제대로 하는 이것이 이제 밸류를 창출한다라는 어떠한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펀드들도 이 ESG 활동들을 하는 그 환경, 매립 또는 뭐 재활용 이런 영역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몇 개의 PEF들이 투자를 국내 소규모 재활용 업자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SK의 참여를 자본시장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우리 모로소달리의 박문옥 상무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로소달리 박문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옥 상무님의 준비된 발표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하게 ESG 투자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ESG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UN 산하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기구가 출범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100곳이 참여한 일종의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원칙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이슈를 통합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 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2006년 출범 당시에 100개에 불과했던 기관 투자자가 지금 지난 7월 기준으로 3,600곳을 넘는 기관 투자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좀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규모를 산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상이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데요. 2019년 도이치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운용되는 펀드 중에 약 50% 정도가 우리 ESG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 연 약 15% 정도 이런 추세로 계속 성장한다면 2030년 정도에는 시중에 있는 모든 자산의 95% 정도가 ESG 이슈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녹색 채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녹색 채권만 나오면은 아주 매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녹색 채권이 실제로 다른 채권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최근 5년간 그 자료들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녹색 채권은 평균적으로 4.7BP 정도로 더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유통되어 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같은 경우에도 ESG 요소를 이제 이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이 얘기는 ESG 성과가 좋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자본 조달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ESG 성과가 안 좋은 회사들은 자본 조달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ESG라는 이슈가 자본시장에서 왜 이렇게 각광받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성과일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ESG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혹은 ESG 성과와 투자 수익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245개를 모두 모아서 봤더니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게 58%, 부정적인 그러니까 반대의 결과다라고 보고한 거는 8%에 불과했습니다. 투자 수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것은 14%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까지는 ESG가 좋은 회사에 투자한 펀드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 기후변화 위험, ESG 위험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수, 뭐 태풍, 그 다음에 수몰되는 지역, 그리고 뭐 허리케인 이런 그런 재해들로 인한 뭔가 시설이 파괴되고 인명사고가 생기고 이런 이제 물리적 위험도 당연히 큰 비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아주 시급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모든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전환 비용, 가령 이제 석탄을 아예 못 쓰고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겪어야 되는 전환 비용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모두가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ESG 위험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ESG에 대해서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엑슨모빌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엑슨모빌의 이사회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0.02% 지분밖에 안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 엔진 넘버원이 엑슨모빌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진하다고 하면서 이사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 엑슨모빌의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들 3명은 떨어지고 이 엔진 넘버원이 제안한 이사 후보 3명이 선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에 블랙락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전부 다 주주 제안을 지지해 준 겁니다. 이렇게 태도가 변화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이제 쉐어 액션이라는 것도 ESG와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단체인데 최근에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서 그중 대표적인 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탄소 배출을 관리해라라는 것이 있고요. 또 언제까지 이 석탄 투자, 석탄 발전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혹은 모든 대출을 중단할 것을 천명해라 이런 요구들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네덜란드의 로얄더치 쉘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니 좀 더 노력해라 라고 이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준 최근 판결이 있었고요. 요 모두 요 세 가지 사안 모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이제 미국 그 증권 감독 당국이 이제 ESG 투자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ESG가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은 ESG 펀드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신용만 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ESG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좀 보겠다는 거죠. 그린워싱을 투자자의 그린워싱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가져올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용만 내는 투자자들이 이제 신용 내기를 포기하고 제대로 하던가 혹은 ESG라는 이름을 버리던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겁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현황이나 전망 그리고 근거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압도적으로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ESG 성과가 좋지 못한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특히나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엑슨모빌 같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ESG라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거버넌스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가 직접 이런 ESG 이슈에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공유되고 있고요. 이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문옥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ESG 경영을 해야만 외부 투자도 원활하게 잘 받아서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상무님? 이해 정확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점차 도태되고 있다라는 방상무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워닝 사인으로 인식이 됐던 부분은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눈을 와칭을 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저는 잘 읽었던 것 같고요. 저희 SK 종합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바로 이러한 워닝 사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환경의 영향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후도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 경영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도 SK가 앞으로 ESG 경영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박문옥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마무리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K종합화학 그린비즈니스 추진그룹의 리더이신 강동훈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세션으로 나누어서 SK종합화학에서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변화 과정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SK종합화학에서 어떤 계기로 플라스틱 리사이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원래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인데 왜 재활용까지 이 신경을 쓰시게 되는지. 아, 그 부분은 조금 좀 그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의 이러한 노력은 사실 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SK그룹의 화두는 사회적 가치, 즉 SV 창출이었는데요. 지금이야 흔히 쓰는 개념이지만 당시만 해도 다분히 좀 생소한 개념이었고 어찌 보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나 기부금 전달 등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전략본부장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없을까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좀 더 스타디하기 위해서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팀 단위 조직인 SV 추진 스쿼드를 만들었고요. 일종의 별동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활동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담당들께서 좀 더 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고객의 확장이었습니다. 그간 저희 SK종합화학은 전통적인 B2B 사업을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 제품의 최종 고객을 만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저희의 고객을 만나고 그 고객의 고객 그리고 결국 최종 고객까지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바라보는 이 소재 플라스틱 소재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 플라스틱이 매우 중요한 훌륭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이 유발하고 있는 환경오염 이것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했던 것이 저희가 이 문제를 시작했던 첫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3R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리듀스 리플레이스 리사이클입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이는 리듀스 그리고 대체하는 리플레이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봤었고 지금 실제로도 지금도 사업부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정작 이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리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직접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폐플라스틱 이슈는 플라스틱 원료 제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상의 모든 참여자들이 리사이클 관점에서 적극 협력해야만 해결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플라스틱 리사이클 생태계를 좀 더 주도적으로 구축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타스크를 전담할 조직인 그린비즈 추진그룹을 작년 말에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는 약 한 30여 명의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기존 사업 조직에게도 핵심 성과 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KPI로서 친환경 또는 리사이클 관련 항목을 두고 관리해가면서 우리 SK종합화학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플라스틱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룹에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저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 해야만 해야 될 분야에 좀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SK종합화학에게는 화학공정 운영과 또 플라스틱 원료를 아주 잘 다루는 역량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역량들을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비즈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으로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서 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리사이클 생태계 전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브랜드 오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 저희 이제 리사이클 레진을 가지고 고품질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위해서 파트너들과 이제 투자나 협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에서 CR 기술 도입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업체 소개를 했었는데 그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기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한 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 CR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리 좀 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두 업체의 그 CR 기술 외에도 저희가 또 다른 케미칼 리사이클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두고 기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 기존 그 고객들, 브랜드 오너들과의 그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CR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활용의 세계를 한국에 펼쳐보이겠다. 이런 그렇죠. 각오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그룹장님께서 생각하시는 SK종합화학의 친환경 사업의 목표는 어딜까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함께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비즈를 우리 회사의 새로운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 세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는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SKGC CEO께서는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 스토리데이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물량만큼을 전량 리사이클하겠다는 큰 목표를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25년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만큼인 90만 톤,
27년에는 글로벌 사이트에서 생산하는 물량인 250만 톤 수준을 재활용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저희로서는 꽤 공격적인 목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을 모두 리사이클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그린비즈 추진그룹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밸류체인상에 있는 고객 또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셔가지고 저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는 성원과 또한 건설적인 비판 언제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그룹장님과 우리 별동대 두 본부장님의 활약을 앞으로 쭉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SK종합화학이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문제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의 개선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참 재활용 산업이 이게 돈이 될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렇게 네.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도 되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물론 그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 즉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고품질의 리사이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요. 이미 고품질의 재활용 제품은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네. 또 향후 탄소 감축 효과 인정과 함께 넷제로 실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 그리고 또 공정 운영 기술 발전에 따른 스케일업과 규모의 경제 달성 또 하나는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차츰차츰 모여진다면 저는 경제성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뭐 같이 지켜보시고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지요. 네, 제가 별 걱정을 다 한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고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재활용 시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해주신 강동훈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린스토리 데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린 비즈니스 추진그룹의 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SK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노력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친환경 활동은 바로 잘 버리는 것입니다. 후단은 SK종합화학이 책임지고 재활용 나아가 업사이클링 하도록 한다고 하니 우리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님께서 지난 7월 초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 스토리데이에서 발표하신 영상을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투자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SK종합화학의 성장 방향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녹아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SK종합화학이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